아, 형님. 이거 이너 사이즈는 얼마요? 이너 사이즈가 스펙이 안 나와 있네요. 380-220.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감있게. 380-220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로입니다. 이제 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실내에서 생활하던 동계 캠핑 이제 끝났고 이제 봄 캠핑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봄 캠핑. 우리 봄 캠핑을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갖추는 게 뭡니까? 이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타프입니다. 타프고 생활하기 위해서 타프가 필요하고 또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프 치랴 텐트 치랴 아우 더울 때는 막 짜증납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캠핑클럽 시그너스 텐트. 이거는 타프하고 텐트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텐트와 타프를 설치를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그 캠핑클럽 시그너스 텐트를 오늘 설치하는 영상하고 실질적으로 이너까지 설치해 가지고 기본적인 재원, 사이즈 이런 걸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내가 타프 치고 뭐 텐트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귀찮았던 분들이라면 아마 도움이 조금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초보들도 얼마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초보들도 간단하게 피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아직 한 번도 피칭을 안 해보고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도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기본 구성품을 한번 보시죠. 이게 타프하고 텐트하고 일체형이지만 타프 폴대는 따로 없습니다. 왜? 폴대는 메인 폴대 280cm 메인 폴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이런 거는 본인들이 직접 갖춰야 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스킨하고 플라이 스킨하고 폴대가 기본 구성품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팩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인 폴대 스트링 이런 거는 본인들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해 볼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설치하는 건 샘플입니다. 샘플 사장님이 필드 테스트 하던 거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니까 조금 나중에 정식 판매되는 뭐 생산품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설치법은 텐트 쪽에 엑스포를 먼저 설치하시고 백다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킨을 끌고 와가지고 폴대 280cm를 세워가지고 타프까지 완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폴대는 이 슬리브 보시면 슬리브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시면 됩니다.
자, 폴대는 이런 식으로 영어 발음이 안 돼. 폴대는 더블클로스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꼬이고 저쪽도 꼬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결되는데,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이게 폭이 4m50이에요 넓다 보니까 조금 당기는데 텐션이 가해지니까, 이거 폴대 체결하실 때는 양쪽에 맞은편에 가팩을 해놓으시고 폴대를 밀면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폴대 뭐 고리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면 이제 텐트 쪽에 팩다운을 하시고 스킨을 이제 끌고 오면 되는데, 텐트 쪽은 아마 가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팩. 자, 일단 먼저 제가 팩다운을 하고 타프까지 마무리하는 장면 영상으로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멘트 없이. 예, 멘트 하려니까 힘들어요. 자, 여러분 설치 끝났습니다. 설치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힘든 건 없어요.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엑스포를 할 때 저 맞은편 쪽에 가팽을 하고 밀면 더 쉽게 폴대 체결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길이가 7m50이니까 저 메인폴대의 스트링들 한 9걸음 정도 한 9걸음 정도 가가지고 미리 팩다운 해놓고 스트링 체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대충 길이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바로 땡겨가 해봤는데, 우리 서인 걸음으로 요 이너에서 한 9걸음 정도 가가지고 팩다운 해놓고 폴대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멋스러워요. 파프 따로 칠 필요 없고 텐트 따로 칠 필요 없고, 그럴 때가 또 사이즈가 좁은 것도 아니에요. 폭이 또 어마어마해요. 일단 이너 설치하기 전에 이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일단 옆에서 본 각입니다. 그 다음 정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뭐 딱히 뭐 각을 제대로 잡을 필요도 없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부분 뭐 정확하게 일자로만 스트링 작업하면 텐션 잡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정면 공간감도 굉장히 넓어요. 한번 보시죠.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 폴대를 280을 하니까 사이즈도 크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뭐 널널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도 뭐 머리 천장 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도 널널하고 약간 헬사의 느낌도 강하면서 돔텐트가 함께 갖추어진 거. 자,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치도 간단하고 철수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설치법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너 한번 체결해 볼게요. 이너 자, 이너 들고 나왔습니다. 이너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너도 이 고리가 지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고리마다 그냥 걸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바닥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일단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이너 체결할 때는 바닥을 먼저 해놓고 위에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어요. 보십시오. 각도 제대로 잘 나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이게 지금 바닥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스틸 오링이 있어요. 오링에 그냥 고리만 걸면 되게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간편하게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출입구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어요. 저쪽을 개방을 하게 되면, 여름에 개방하게 되면 양면으로 통풍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면 한번 보고, 이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너 사이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핸디님. 이거 이너 사이즈는 얼마요? 이너 사이즈가 스펙이 안 나와 있네요. 380-220.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감있게 380-220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기본 스펙이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냥 캠핑카로 사용할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380-220이랍니다. 220. 그러니까 380-220이면 애들하고 있으면 4-5명은 자기에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22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20으로. 널널합니다. 지금 각이 죽은데도. 널널합니다. 널널하고. 이렇게 자면 뭐 6명도 충분히 잘 것 같아요. 6명도. 와, 이는 하나 멋집니다. 대형 돔텐트라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자면 뭐 저는 거의 뭐 난장이 수준이지 뭐. 뭐. 제가 자고 위에 한 명, 애가 한 명 더 자도 될 것 같아요. 뭐 여유있게 말씀드리면 4, 5인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완전히 최상의 이너룸 사이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너룸 사이즈 한번 보셨고, 여기서 자, 브라인더가 있습니다. 브라인더 자체 브라인더가 있는데 브라인더 바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일단 동계 모드입니다. 이건 동계 모드. 동계에 사용했을 때 이 브라인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블라인드도 이렇게 폴대를 삽입하고 간단하게 고리만 체결해 주면 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생각나는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보통 보면 슬리브라 하거든요. 폴대 들어가는 슬리브. 이 슬리브에 보면 뭐 그늘마 종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 보면 슬리브가 스키드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약간 메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메쉬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쫙 밀게 되면 바로 빵꾸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메쉬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폴대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충격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기시는 게 맞습니다. 슬리브를 막 메쉬든 상관없이 막 폴대 무조건 밀어요. 밀다 보면 이 메쉬가 빵꾸가 납니다.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리브 같은 경우, 메쉬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폴대 삽입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드 설치가 끝났습니다. 브라인드 간격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브라인드 간격이 한 이 정도, 인어하고 브라인드 간격이 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 놓고 인어해서 그냥 밥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동계는 이런 보드로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충분하고. 아까 제가 브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설치했어요. 왜?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라인드도 굳이 뭐 실내에 들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폴대 삽입하고 이렇게 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어떻습니까? 타프하고 텐트, 그것도 텐트도 굉장히 넓어요. 또 보셨다시피 넓은 이런 텐트가 일체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저같이 조금만 움직여도 되고 땀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내가 텐트 뭐 사랴, 타프 뭐 사랴 고민했던 분들, 텐트하고 탑하고 일체형으로 깔맞춤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 했던 분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고민 끝내셔도 됩니다. 바로 캠핑글러 싱어너스 하는 텐트 하나면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작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필드에 와 설치하고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부라였습니다. 바이바이. 이 소리 잘 안 나서 다시 바이바이.